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김 씨 측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배우자에게 밥을 사면서 경기도에 법인 카드를 쓴 정황이 있다고 당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등 3명과 식사를 한 한 중식당. 경찰은 한 달 전쯤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당시 밥값은 정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지시에 따라 결제했는데 김 씨의 식사값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동료 의원 부인 등의 식비는 소고기와 초밥 결제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. 이 의원은 법인카드 사적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씨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시 A씨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김 씨 측근인 배 씨가 A 씨에게 계산 방법을 자세히 지시하고 보안을 강조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 의원의 해명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. 이 때문에 이 의원이 김 씨 소환을 앞두고 지지층에 결백 메시지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